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볼보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볼보 C40 리차지 그리고 XC40 리차지가 오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여기서 론칭을 했습니다. 요거 론칭하고 사전 계약 받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실제 출고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 올해 4월 정도부터 출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거 사전 계약은 했습니다. 요 진주색으로 사전 계약은 했는데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전 계약은 해놨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걸려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미디어 오토. 볼보 자동차의 최초의 순수 전기차잖아요. 이 순수 전기차를 플랫폼부터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XC40의 엔진과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가 전기 배터리 바닥에 깔고 전기 모터 넣어가지고 만든 변형형 전기차입니다. 근데 다른 변형 전기차랑은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전기차로 바꿨다는 게 이 앞에 프렁크까지 잘 살려낸 이 패키징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엔진 드러내고 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든 건 아니다. 생각 없이 만든 차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든 전기차 느낌은 납니다. 그래서 XC40 리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의 뒷부분을 조금 더 날렵하게 해서 만든 게 C40 리차지입니다. 근데 C40 리차지가 요 뒷부분만 이렇게 날렵하게 된 걸로만 바뀐 게 아니고 앞부분도 바뀌었어요. 앞부분도 헤드램프가 조금 삼각형으로 조금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픽셀라이트 헤드램프입니다. XC40 리차지는 그냥 LED 헤드램프인데 요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픽셀라이트 헤드램프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XC40 리차지는 테두리가 있는데 요거는 테두리 없이 앞부분을 상큼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약간 더 쿠페 느낌으로 조금 상큼하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XC40에는 기존에 보던 좀 익숙한 느낌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C40 리차지는 휠도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C40 리차지가 조금 더 상큼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비슷해요. 실내 대시보드 똑같고 시트 똑같고 그런데 지붕이 다르네요. 지붕이 C40 리차지는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 가림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유리입니다. 그냥 유리로 되어 있고 반면 XC40은 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XC40이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XC40에는 이렇게 열리는 지붕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뒤에 가림막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꼭 열리는 게 중요하고 가림막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XC40 리차지를 사야겠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이 게다가 더 저렴합니다. 근데 헤드램프도 이게 한 단계 낮은 거고 디자인도 C40이 좀 더 멋있고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저는 C40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는 XC40이랑 C40 요 리차지 모델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뭐 이런 것들 똑같고 뭐 하고 똑같고 외관에서는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실내 딱 열고 들어가면은 비슷합니다. 실내 대시보드 똑같고 시트 똑같고 C40 리차지는 요 바닥이 파란색 요 펠트 소재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북유럽 디자인의 그 느낌이 무지 풍깁니다. 요 바닥 소재도 요거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트가 파란색으로 상큼하게 되어 있고 근데 XC40은 바닥이 그냥 검은색입니다. 요런 것들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XC40이랑 C40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XC40이랑 실내 대시보드 디자인이나 시트 디자인이나 이런 거 생김새는 기존의 XC40 가솔린 엔진 요거랑 똑같습니다. 실내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일단 계기판도 전자식 그리고 여기도 12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 내비게이션보다 더 편하다고 하는 팀의 모토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수입차 중에 최고 그리고 현대기아 차보다도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팀앱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이게 그냥 궁극의 내비게이션일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휴대폰 충전 장치가 이 가운데 있어요. 팔걸이 요 여는 거 앞에 XC40에만 있는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요거 이제 빼서 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빼서 휴지통 비울 수 있고 요거는 기존에 XC40 시승할 때도 요거는 상당히 아이디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하만카돈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 안 되는 스웨이드 같은 재질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스웨이드 같은 재질의 시트인데, 아이고 통풍 시트가 있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드릭 드릭. 자, 제가 C40 리차지를 요 정도로 운전을 할 텐데, 요게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춘 상태고요. 시트 포지션을 높이면은 머리가 낀다. 예, 이렇게 됩니다. 높이면은 뒤로 가보면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자, 요 정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좁지는 않아요. 좁지는 않고 앉아도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까지도 나오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일단 안 되죠. 등받이가 약간 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등받이가 약간 세워져 있으니까 머리가 약간 살짝 닿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눕혔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등받이가 조금 세워져 있는 형태라서 머리가 약간 뒤에 닿을랑 말랑 한다는 거. 예, 닿지는 않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조금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좀 닿는 듯한 그런 수준입니다.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 있고 뭐 이거 있고, 에어컨 송풍구 있고 뭐 이런데, 폴스타보다 실내 공간 뒷좌석이 더 조금이나마 좀 넓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폴스타는 지붕도 낮추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앉은 시트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까지 다 이렇게 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XC40이랑 C40 리차지는 조금 이렇게 벤치식으로 앉는 거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게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폴스타보다는 뭐 여유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XC40 리차지는 요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여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디자인을 날렵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낮아졌는데, XC40은 요 괜찮습니다. 뒤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요게 XC40 뒷좌석인데, 요거는 공간도 비슷해요. 근데 이 뒤에 위에가 한 C40 리차지보다 지붕이 요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예, 아무래도 박시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SUV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조금 높이를 좀 살리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요건 XC40 리차지예요. 자, 그리고 XC40 리차지는 트렁크 공간도 그냥 뭐 노멀 모델이랑 똑같죠. 그리고 큼직한 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세워서, 요렇게 세워서 여기 공간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쓸 수가 있죠. C40 리차지도 똑같아요. 넓이 똑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똑같고, 여기 바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뒷 범퍼가 여기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서 아마 1.5cm인가 2cm인가가 C40 리차지가 조금 더 긴데, 아마 실내 트렁크 넓이는 이 바닥판 넓이는 똑같아요. 위에가 이렇게 깎여 있어서 트렁크가 좀 좁게는 나오는데, 이 바닥판 넓이는 C40 리차지나 XC40 리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뭐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충전구는 다 뒤쪽에 있습니다. 충전구 뒤에 있는 게 훨씬 쓰기 편합니다. 충전구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훨씬 쓰기 편하고요. 요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다 후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요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폴스타랑 기본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폴스타는 5,500만원 이하 전기차 보조금 100% 주는 거, 이거에 맞추다 보니까 전륜구동 모델이 있고 300만원 추가하면은 사륜구동 모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볼보 C40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그냥 사륜구동 모델로만 들어옵니다. 408마력짜리, 앞에 204마력, 뒤에 204마력, 408마력짜리 고성능 모델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4.7초 만에 이렇게 되는 이런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6,391만원, 그리고 XC40 리차지는 그거보다 100만원 저렴한 6,291만원인데, 저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C40 리차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 6,391만원이 폴스타의 동일한 옵션으로 구성을 하면은 5,490만원짜리 기본 모델, 모델의 350만원짜리 패키지, 450만원짜리 패키지, 그리고 300만원짜리 사륜구동, 요거까지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100만원이 옵션 비용으로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폴스타는 6,590만원이 됩니다. 구성 똑같아요. 구성 똑같은 게 볼보에서는 6,390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가 브랜드도 더 높은데, 사실 전 볼보가 더 비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볼보가 2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폴스타보다도 2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나와서 선택의 폭은 좁아요. 왜냐면은 여러 등급의 차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일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좁지만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폴스타는 선택의 폭은 넓죠. 1인 구동도 있고, 4륜 구동도 있고, 무슨 패키지도 있고, 뭐 올린즈 서스펜션 들어간 것도 있고, 선택의 폭은 넓은데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일단 볼보 C40 리차지는 오늘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요거 시승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시승 느낌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뭐 시승해 보나 마나 뭐 다 지금까지 탔던 차들의 이런 조합으로라도 대충 예상은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폴스타랑 같은 파워트레인이고, 그리고 CMA 플랫폼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폴스타랑 조금 느낌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까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거의 느낌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시승하면서 좀 더 자세한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차 발표장에서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